오늘은 면 20수 호키포키 원단을 이용해서 많이 문의해 주셨던 손잡이 파우치를 만들어 볼게요. 네, 먼저 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끈은 재단된 아이를 반으로 접어서 먼저 다려줄게요. 다려주고 나서 다시 펼친 다음에 한쪽 끈만 이렇게 1cm 정도 접어서 다시 다려주세요. 그리고 1cm 접은 아이를 접은 상태에서 반으로 다시 접어줍니다. 그럼 여기 남는 부분이 있죠? 이 남는 부분을 위쪽으로 덮어 올려서 다시 다려줍니다. 이렇게 다려준 상태에서 네, 이제 모양을 안쪽으로 넣어서 잡아주신 다음에 위쪽 선을 따라서 살짝 상침을 해줘서 끈을 완성해주세요. 네, 이제 겉감을 박아줄 건데요. 겉감은 두 장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줬어요. 그래서 앞판, 뒷판 두 장을 놓고 밑면끼리 이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원래 파우치 같은 경우는 길게 한 장으로 이렇게 안감처럼 길게 한 장으로 재단을 해줘도 되는데 이 아이처럼 무늬가 있는 아이는 이런 패턴이 있는 아이는 두 장으로 재단을 해야지 그림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겉감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겉감에 끈을 연결해 볼게요. 이제 겉감의 바깥쪽 가운데 부분에 끈을 놓고 역시 반대편에도 끈을 놓고 고정을 해주세요. 나중에 이 부분에 안감을 놓고 한 번 더 박아줄 거기 때문에 살짝만 고정해 준다는 느낌으로 박아주세요. 네, 이제 겉감에 안감을 덮어주는데요. 겉겉끼리 마주되도록 놓으시고 네, 끝에서 끝까지 봉제해 주시고요.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겉감의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펼쳐주시면 네, 겉감하고 안감이 이렇게 분리가 돼요. 오늘 우리는 안감 쪽으로 겉감이 3cm 정도 들어가 줄 예정이고요. 그래서 3cm 표시를 할게요. 3cm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서 파우치의 위에서 봐도 안감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3cm가 안쪽으로 들어갈 거고 3cm 밑에서 1.5cm 정도만 오늘은 끈을 끼워줄 거여서 다시 1.5cm를 표시를 할게요. 이게 요 이제 끈이 들어가주는 이 스트링 길은 끈의 두께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끈이 많이 두껍다 하면은 2에서 3cm까지도 이 구멍이 넓어져야지 스트링 끈이 두 줄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조금 가는 끈을 이용하기 때문에 1.5cm 정도만 띄워줄게요.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겉감의 끝에서부터 쭉 봉제를 해오시면서 이 스트링 끈 부분을 띄우시고 다시 여기서부터 안감 끝까지 봉제를 해주시고 반대편은 역시 겉감 끝에서 스트링 구멍 입구까지만 봉제를 하시고 이 부분 띄우시고 다시 봉제를 하시는데 뒤집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안감의 안쪽에서 한 10cm 정도 남겨두시고 봉제를 해주셔야지 돼요. 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옆선 봉제를 해줬고 그리고 스트링이 들어갈 구멍 1.5cm 띄워줬고요. 반대편도 역시 옆선 다 봉제를 하되 스트링이 들어갈 구멍 1.5cm 그리고 뒤집어줘야 될 창구멍 한 10cm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봉제를 해줬어요. 이제 밑바닥 턱을 한번 세워볼게요. 밑바닥 턱을 세우는 방법은 이렇게 겉감끼리 잡고 당겨서 밑면의 선과 옆선을 마주 닿게 이렇게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세우고 싶은 턱 높이만큼 이렇게 선을 그어서 봉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10cm 정도 한번 턱을 세워 볼 거예요. 이때 주의하실 것이 옆선의 봉제선과 밑면의 봉제선을 잘 맞춰 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선이 어긋나지 않고 예쁘게 각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각을 맞춰 둔 상태에서 10cm 줄을 그으시는데요. 10cm 잘 맞추셔서
선을 그으시는데 직각으로 이 선이 직각이 되게끔 그러니까 옆선과 직각이 되게끔 잘 맞춰서 선을 그어주세요. 나머지 네 모서리, 그러니까 안감 두 군데, 겉감 두 군데에서 나머지 네 모서리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모서리의 턱을 다 세워줬고요. 이제 이렇게 삼각형 부분을 잘라내줄게요. 네 군데 다 잘라내주세요. 네, 요게 요 아이들이 나중에 뒤집으면은 이제 모서리 턱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남겨둔 창구멍을 통해서 뒤집어 주세요. 네,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요 시접 부분을 쭉 잡아 당겨서 네, 요 창구멍을 살짝 봉제해서 막아줄게요. 네, 이제 안감을 겉감 쪽으로 집어넣어서 형태를 잡아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겉감이 안감 쪽으로 3cm 들어가도록 봉제를 해줬어요. 그래서 겉감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형태를 잡아주세요. 네, 겉감을 안감 쪽으로 3cm 집어넣은 상태에서 다림질로 정리해줄게요. 네, 이렇게 겉감과 안감의 형태를 정리를 해주셨으면은요, 이제 안쪽에서 안감과 겉감의 경계선을 따라 한번 쭉 봉제를 해서 시접도 정리를 해주고 형태도 잡아줄게요. 네, 다시 끈을 위쪽으로 꺾어서 겉감의 끝부분에서 한 번 더 고정해 주세요. 네, 이제 다 만들어졌고요. 끈을 끼워 볼 건데요. 끈은 양쪽으로 해서 두 겹 끼울 거예요. 그래서 끈 길이를 한번 재보면 네, 이렇게 해서 약간 묶어야 되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넉넉하게 해주세요. 똑같이 두 개를 잘라주시고 잘라주는데요. 이제 끈 끼우는 도구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가 있는데 여기 집어넣어서 이제 최대한 끈을 아래쪽으로 내려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런 다음에 넣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 스트링 안쪽으로 먼저 이 아이를 집어넣어서 끝에 끈을 걸어서 네,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이런 방법도 쓰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렇게 끈까지 다 끼워졌고요. 뽀키뽀키 원단으로 만들어 본 손잡이 파우치 완성입니다.